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보고는 내가 생수를 주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자기가 생수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였습니다. 또 6장에 와서 보면은 배고픈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대단히 불만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빵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잘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눈만 뜨면 빵을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평생 먹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이 빵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주식이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빵, 그것은 성경의 바른 의미를 그대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떡하면 뭐 요사이처럼 뭐 돈만 있으면 아무데나 가서 사 먹는 시대 같으면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또 대단한 음식이 아닙니다만 옛날 같으면은 떡하면 1년에 몇 번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특별한 때 먹는 음식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말씀은 이런 떡이 아닙니다. 오히려 밥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눈만 뜨면 먹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평생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죽고 하는 것이 밥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군중들에게 내가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길로 온 사람 보고 내가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참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생수입니까 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떡인가 밥인가?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인격자십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먹고 치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쟁반에 담긴 음식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떡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이해시킬 수가 있다면 자기가 하찮은 보리떡이 되어도 좋고 자기가 한 바가지의 물이 되어도 좋으니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워낙 교만해서 진리는 안 듣습니다. 진리 아닌 것은 귀담아 듣습니다. 사람은 워낙 마음이 완악해서 바른 소리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은 워낙 무지해서 빛을 보고도 빛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왔는데 저렇게 못 알아듣고 저렇게 이해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 우리 못난 완악한 인간을 깨닫도록만 할 수 있다면 나는 한 조각의 보리떡이라고 해도 좋고 급하게 마시는 한 그릇의 물이라도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군중들은 옛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전날에 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연관해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 40년을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지금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무리가 아닙니다. 유대나라 랍비들은 성경에도 없는 교훈을 가지고 백성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이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농사 안 지어도 좋고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좋고 평생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패러다이스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모세인지도 모르겠다. 제2의 모세.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이 시간 이적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날 먹어라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기가 막히지 않아요? 35절, 48절 다 보면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금방 막 여기저기서 수근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이 막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은 쟤가 누군데? 아, 자기 아버지가 가난한 저 나사렛의 목수 요셉이 아니냐? 우리가 많이 아는데 뭘 제가 만나다?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먹어라?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미동도 안 하시고 한 발도 뒤를 물러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곤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53절, 여러분 54절 한번 다시 펴보시겠습니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쉽게 표현하면 밥을 먹듯이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물을 마시듯이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들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뿐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치고 이런 회개망측한 말씀을 하는 분을 놓고 당황하지 않을까요? 누가 당황하지 않겠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던 군중이 금방 삽시간에 그냥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야, 이제 보니까 돌았어. 가자. 어떻게 제사를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는 이야기냐? 그 말이라고 듣냐? 가자. 다 떠났어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따라다니던 몇십 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이 제자 그룹에서도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66절 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는 12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던 남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고 나중에는 12명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막이지만은 작전상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12명만 남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설교 한번 하시고는 수천 명의 군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이 진짜 설교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른말 하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강단에 올라 설교할 때 진짜 바른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텅 비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도 이와 같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는 두 편으로 쫙 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정신 나간 소리 하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무리가 다 떠나고 제자들마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67절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살을 먹으라고 하든지 피를 마시라고 하든지 창잔 빼먹으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이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양편으로 사람들이 갈립니다. 한편에서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는 그 말씀이 다른 편에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들음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듣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물론 교회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거룩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가운데는 왼편에 서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왼편에 서는 분이면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오른편으로 자리를 옮기는 축복, 들음의 기적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예수님이 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봅시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래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그래,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비오스, 하나는 조에입니다. 비오스는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동안만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 생명의, 소위 우리 육신의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이 비오스를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려면 하루에 1톤,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밥은 곧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곧 육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대단히 소중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 우리가 잃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하나의 애착입니다. 생명의 애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이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비오스, 이 육신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함이 그거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의 최우선순위에다가 이 목숨을 갖다 놓습니다. 이 목숨이 귀중한 목숨.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만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목숨을 유지하게 하는 떡, 돈,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마음에 뜨든 석가든 뭐 예수든 누구든 다 와가지고 나에게 이것만 약속해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게 해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든지 간 나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모실게.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만 해다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간에게 있어 생명은 비오스밖에 없다. 이
심장이 뛰는 순간 나에게 유지되는 이 생명 이게 전부다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 해도 절대로 여러분은 귀에 안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만 36번 이상 반복되고 반복되고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것은 목숨이 아니에요. 조회!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뭐냐?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와 화목하고 그와 교제하는 그 자체를 일컬어서 성경에는 조회, 영적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했던 우리 조상들을 우리는 압니다. 아담 하와 인구는 두 사람뿐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뿌리 되신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거든요. 눈만 뜨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었고 저녁에 서늘해지는 시간 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 걸어오시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 그 소리가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어린애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두 젊은 남녀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찾아가서 안기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삶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낙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사는 그 삶 그게 생명이에요. 조회예요. 여기에는 근심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속박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좀 되고 싶은 욕심에 끌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나무가 가지에서 꺾이듯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애, 한 달도 안 된 핏덩어리를 보고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요. 그러므로 우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다시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아버지하고 찾아가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나는 살았다. 나는 영적 생명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회라는 생명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54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이때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값진 생명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조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손에 다시 잡힐 수 있도록 해줄까요? 누가 우리를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실까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듯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려면 눈만 뜨면 예수 찾아야 돼요. 눈만 뜨면 예수님 찾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찾게 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적 생명, 이것보다 귀중한 것이 천하에 없습니다. 무엇을 주고 이 귀한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얻고 온 천하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100년 동안 산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적 생명의 귀중함과 축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심장이 뛰면서 유지되는 목숨, 이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달려서 철양할 정도로 애걸복걸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한 시간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가보세요. 1년 생명 연장 더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속물이지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슬픔을 느낍니다. 그 생명 끊어지면 다 없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한 순간이라도 그 생명을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며 떨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조회가 있는 줄 모르니까. 영적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다 되어갑니다만 아직도 미국 국민들의 우상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에게서는 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와 인기와 부여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자기가 150세까지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서기 2108년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150살까지 산다. 자,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는 위생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세균에 감염될까 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든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카페트에 떨어뜨리면 다시 그 엎드려서 그 담배를 집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카페트에서 균이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집안에 있든지 나가든지 손을 막 얼마나 자주 씻는지 모른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도 잘 안 하나 봐요. 여자에게서 균이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젊어지기 위해서 매일 100% 이 농축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 속에 하루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 자막 그만큼 뭐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참 조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애절하게 비오스라고 하는 이 목숨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조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쓰도 시간 되면은 육신의 목숨은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소중한 조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의 말을 단축시키면, 그저 예수 믿으면 이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처음 나오신 분이라든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이 영적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영적 생명을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 비오스, 육신의 목숨에 매달리는 처절한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다 믿는다 하는 말을 참 단순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예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로 마음에 깊은 생각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아주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5절에는 내게 와서 믿으면 준다고 했지만은 이 믿음을 주님께서 한 단계 더 올려서 대단히 충격적인 표현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53절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봅시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자, 내게 와서 믿으면 하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별로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긍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이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강도 높은 우리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거 우리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흡일기인 줄 아나 식인종인 줄 아나 예?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끔찍한 말씀을 하실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보면 너무 저 신경이 둔해졌어요. 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인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못 박는 게 뭔지 아세요? 개구리를 잡아다가 판자 쪼각에다가 못을 한번 박아보세요. 못 봅니다. 국에 돌려야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눈 딱 뜨고 보는지 모르죠. 난 못 봐요. 못 봐요. 진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끔찍한 일이야말로 우리가 참 이 소름이 끼치지 않냐고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도 듣고 하도 많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금방금방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 없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시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지금 얼마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를 흘려야 되는 운명을 주님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을 찢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들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살찢었고 피 흘려서 그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살찢은 것은 내 대신 찢은 것이고 주님이 피 흘린 것은 내 대신 피 흘린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떨리는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감격하면서 마음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뭐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아이삭 왓츠는 키가 서양 사람으로서는 난쟁이 겨우 면한 키였습니다. 1m 50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서양 사람이 그 뭐 하얀 피부에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만은 왓츠는 키도 작은 데다가 눈도 작고 게다가 피부도 창백한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늘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너무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찬송을 썼죠. 웬일인가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바뀌셨으니 내가 지은 죄 다 지고 못 바뀌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뿌리도다 이런 감격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찢어줍니까?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줍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대신 죽으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었느냐 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삭 왓츠처럼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드디어 이런 소리가 들려요. 누구든지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조용히 십자가 앞에 앉으면 이런 말씀이 들려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찢어주마. 네가 살 수만 있다면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해 다 쏟아주마. 사랑하는 자야 마음껏 마시고 살아라. 마음껏 먹고 살아라. 그래서 영원히 살라 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이 음성 안 들리세요?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눈을 감으면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면 그리고 귀를 열면 주님의 이 음성 안 들리시나요? 내 살을 먹고 살아라. 내 피를 마시고 살아라.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죽겠다. 부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여러분 주의 음성 안 들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음성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런 음성 들으면 누구든지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떨리고 아무리 냉혈동물 같은 사람이라도 눈에서 눈물이 솟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꺾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런 찬송이요, 십자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샘이 터지듯이 솟아오르는 자를 일컬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살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아멘.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포한 가장 최고의 진리를 내가 마음에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처럼 이것저것 하면서 허겁지겁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참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 교훈을 받고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너무 소중한 영적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국가가 시작된 이후에 대통령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서는 사례를 여러분 다른 나라에 찾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얼마나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큰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80년, 90년 살 동안 왕자우에서 한 생을 보냈던지 온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가 다 소유했던지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날마다 굴리면서 살았던지 don't care. 분명히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재판관 앞에 제수복을 입고 선 대통령에게 과거에 뭐 어떻게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잘 보세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오히려 수치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요 오히려 정말로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처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형무소 가서 독방 쓰는 거 외에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꼴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손잡는 화목의 은혜를 내가 미리 획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섰다고 하면 완전히 제수복 입은 두 대통령이나 똑같거든요. 내가 수백억의 재산을 쌓아놓고 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시간에 말이죠. 내가 대통령을 3선 4선을 해가지고 한평생을 권세를 부리고 살았던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 선포하면 마귀가 와서 끌고 가는 그것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세상에 잘 살았다. 다 꿈에 본 듯 잊어라. 안 잊어도 별 수 없어.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죽이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마시게 하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안타깝게 발부둥을 치면서 고통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겠느냐 말입니다. 오죽이 답답하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등돌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서까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오죽이 답답하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인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건강하게 그냥 오래 살게만 해주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속된 청중의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손을 잡는 감격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고 나그네 길 비록 힘들고 십자가가 무겁지만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총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 자기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 그분을 다시 한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 예수 때문에 평생을 감격하면서 사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무거운 십자가도 찬송하면서 지고 태산을 넘어 줄령을 넘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